곰을 어떻게 보고 그래? 응? 아니요? 사슴 할아버지로구나. 할아버지! 너희들이로구나.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 그래. 오늘도 숲을 가꾸러 왔느냐? 예, 그래요. 참 용구나. 뭐야? 근데 지금 뭘 하시나요? 아, 저길 좀 봐라. 이야, 새들이 참 많구나. 커커. 나도 좀 보자. 이야, 너구라, 너도 한번 좀 봐라. 그래. 이야. 새들은 숲에 없어서는 안 될 봄에 나갔단가. 병해충으로부터 나무도 지켜주고, 너 저 소린 얼마나 듣기 좋니? 그것들 참 깜찍한데. 난 빨리 가서 새둥지를 또 만들어 와야겠다. 새들이 계속 날아다니게. 할아버지 안녕히 가시죠. 뭐냐? 참, 얘들아, 우리도 새둥지를 만드는 게 어때? 뭐? 뭐? 새둥지를? 응, 할아버지 일손을 도와 새둥지를 만들어 달면 새들이 더 많이 날아들 게 아니니. 아, 그거. 좋아, 그럼 우리 한번 겨뤄보자. 가마, 어때? 응? 아, 좋긴 한데. 아, 그런데 거의. 아, 뭐. 자신 없는 게지. 뭐야? 야, 새들이야 둥지가 없어도 숲에 저절로 날아드는데 뭐 만들 거나 있어? 난 나무나 가꾸겠다. 그럼 그만 둬. 누구라, 우리끼리라도 경쟁을 해보자. 좋아, 해보자. 옆집 곰 형님이로구나. 근데 무슨 나무를 저렇게 많이 싣고 갈까? 야, 물 하나. 껄거리구나. 내 지금 바빠서 그러니 좀 이따 보자. 바빠? 왜? 근데 이걸로 뭘 만드나? 자, 이걸? 우린 지금 누가 더 많은 새둥지를 만드는가 경쟁을 하고 있어. 아, 그럼 양이 형하고 너구리 형이랑? 아니. 아, 이건 그 애들이 절대 몰라야 돼. 그래서 내가 먼저 사슴 할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자는 거야. 그럼 내가 좀 도와달라. 껄껄아, 여기 좀 앉으라. 좀 천천히 하라마. 좀 참으라. 아이고, 왜 안 나가.
그런데 너구리 형이랑은 몇 개 만들었을까? 아마 이 검보다는 조금 만들었... 어? 검은? 아, 그 우리 꼴꼬리가 기특한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어? 자, 우리 꼴꼬리 뭘 줄까요? 자! 아, 가만히 있으라! 조립식! 어? 야, 나니까! 야, 나 이거 가지고 놀래! 어, 야야야, 꼴꼬라! 어? 오라 좀! 아야야야! 내 이제 너희들한테도 좋은 집을 만들어줄게. 있구나. 하나, 둘, 셋, 어? 넷, 다섯, 여섯. 아니, 꼴꼬리가? 아홉, 열. 꼴꼬라! 꼴꼬! 너 어떻게 왔니? 너구리 형이 새둥지를 몇 개 만들었나? 세어볼려고. 아, 그건 왜? 사실은 아니라니. 이건 절대로 검형님이 시킨 게 아니야. 그러니 검도 새둥지를 만든단 말이지? 엉큼한데? 에이, 반짝났구나. 아휴, 겨우 하나 만들었다. 아싸. 어? 이야, 이거. 어? 야, 그래가지고도 경쟁을 해? 어? 그것도 뭐 새둥지야? 또 겁내 육지 깔거리 아니야? 어? 야, 어라! 야, 너 어떻게 여기 왔어? 어? 말해. 몰라 몰라. 검형님이 자기도 새둥지 만들고 있다는 거 절대로 대주지 말라 그랬어. 흥. 뭐? 검도? 이야, 고개 안 하겠다 그러더니? 응? 가만! 이건 초립식 놀이감 아니가? 어디 좀 보자! 내 거야! 내 거야! 어? 가만! 이걸로 새둥지를 만들면 내가 더 빨리, 더 멋있게, 더 많이, 그럼... 이야! 됐다! 이야. 돌지 않아? 갈 거라! 네가 아니었다면! 뭐? 열 개씩이나? 색칠까지? 좋다! 우리도 색칠을 하자! 야, 좋구나! 내가 먼저 다 달았다! 다 달았다! 이야, 내가 만든 새둥지가 제일 많구나. 그러니 검형님이 이기겠구나. 뭐 이겨? 야, 그건 아직은 몰라. 누구의 새둥지에 새가 더 많이 들어가는 거는 두고 봐야 알걸? 그래? 저런 조그만 둥지엔 어떤 새들이나 들어가겠는지. 그럼 네 둥지엔 독수리나 날아들겠구나. 뭐? 독수리? 좋아, 그럼 어디 한번 겨뤄보자. 해볼 테면 해보자. 야, 저기 봐라, 저거. 소영아, 보고 있어. 새들이 나타났다. 들어가라, 들어가라, 들어가. 빨리. 어디로 가는 거야? 빨리 푹 잡으라. 형, 이름 니? 아이고, 어때? 집이 멋있지? 빨리 들어가라, 들어가라. 이야, 들어가자, 거기 가! 아, 새들이? 어? 오늘 가! 아이고! 어? 색칠도 곱게 하고
잘 만들었는데 왜 안 들어갈까? 사슴 할아버지가 만든 둥진 내 것보다 컸지도 못한데 왜 잘 들어가는 걸까? 어? 이야, 이거... 새들이 안 들어가면 어쩐다. 어쩐다. 응? 그렇지. 아, 야, 이거 무슨 방도가 없을까? 응? 아직 새들이 안 들어갔지? 에이, 들어갔을 게 뭐야. 야옹이 노구리 둥지에도 다 안 들어갔어. 그럼 이거라도 갖다 주라. 응? 이야, 우리 껄껄이 괜찮은데? 아, 이거 내일만 하자. 그렇댔구나. 이야, 거수하구나. 새들아, 어서 와서 먹어라. 응? 아, 이거 왜 안 먹어? 들어갔다. 이야, 들어갔다. 좋구나. 오늘도 검냥 뜨그리 향 둥지가 하나도 없어. 뭐? 없다고? 응, 하나도 안 보여. 그럼 혹시 기꺼난 게 아닐까? 응? 또그리 형이? 응, 새들이 안 들어가니까 그럴 수도 있지 뭐. 형, 그럼 나 또그리 형한테 다시 가볼래. 응? 그건 왜? 아, 우리 검 형님이 이겼다고 대줘야지. 그래? 어서 가보라. 새들아, 어서 어서. 응? 퇴, 새가 들어갔다고? 내 둥지에 새가 들어갔다. 새가 들어가. 어디? 봤지? 두새가 낯익다. 아무리 봐도 어디서 꼭 본 것 같은데. 야, 저게 너희 집 앵무새 아니야? 아니, 앵무새는 우리 집에서만 키운대. 응? 아야, 이건 또 뭐야? 응? 아니, 야, 너 아직도 버틸 테야? 그래, 이게 너희 집 앵무새 저놈이 아니야? 어? 아이고, 이야. 아, 너 그랬댔구나. 어쨌든 새들이 들어가면 될 게 아니야. 그렇단 말이지. 좋아. 날 좀 도와주렴. 이 초라한 집보다 더 멋있는 큰 집으로 데려다 줄게. 아니, 이 새둥지들은 새 집으로 왔어요. 저 애들이? 할아버지 오셨나요? 아, 너희들이 나도 모르게 아주 좋은 일을 하댔구나. 우리가 만든 새둥지들이 어때요? 아니, 너 그 새끼들은 왜 손에 쥐고 있느냐? 할아버진 그저 보기만 하시라요. 이야. 아이고, 왜 이래? 빨리 그 새끼들을 놔줘라! 저기, 야, 나오지 말라! 그 복면이야, 응당하지. 할아버지. 그래, 너희들이 만든 새둥지에 왜 새들이 안 들어가는 것 같으냐? 글쎄요. 새들이 내 마음을 너무도 몰라줘요. 그래? 그런데 너구리는 왜 보이질 않니? 너구리도 새들이 안 들어가니까 아예 기꺼나고 말았어요. 그렇다. 동양!
지금이 너구리 형 둥지에 새들이 굉장히 날아들어. 뭐? 어? 이구나.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새들의 특성에 맞게 둥지를 만들었을 뿐이야. 뭐? 뭐? 새들의 특성? 특성? 새들은 색칠한 둥지를 좋아하지 않아. 왜냐면 자연 환경에 적응된 새들은 색깔이 있는 둥지를 싫어하거든. 그리고 너무 매끈하게 가공한 둥지도 좋아하지 않아. 우리가 그걸 몰랐댔나? 그래서 새들이 안 들어갔댔구나. 응. 그리고 박새나 딱새, 찌르러기처럼 우리가 만든 둥지에 잘 들어가는 새들이 있는가 하면 제비나 꾀꼬리, 미라보리, 방울새처럼 곰보리나 마른 풀보리로 자기가 직접 둥지를 트는 새들도 있어. 이야, 난 그런 것도 모르고 괜히. 얘들아, 숲을 가꾸자고 해도 그렇고 종이를 하자고 해도 너구리처럼 모든 현상을 하나하나 깊이 파고들어야 한다는 걸 이젠 알겠느냐? 잘 알았어요. 이젠 알았으니 다시 둥지를 만들어 달아야지. 예! 예! 그러니 이번에도 너구리 형이 또 이겼구나 뭐.